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유달리 컸던 마이클 모스는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이와 동시에 열정적이고 명랑했던 소년 마이클 역시 더 이상 세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을 때의 트라우마가 마이클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15살이 된 마이클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는데요. 점점 일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엄마는 아들 마이클을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마이클의 폭력적인 성향은 학교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이클은 학교에서 자신의 나이 또래인 반항적인 3명의 소년들과 친해지게 됐습니다. 문제아들. 그들은 앨런 벤틀리와 마크 맥키프리 그리고 그레이엄 니어리. 이렇게 모여서 잘 놀고 지내다가 그놈의 여자 문제가 딱 끼면서 이들 사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이클이 한 여성과 사귀게 됐는데 하필 그 여자가 앨런 벤틀리의 전 여자친구네. 나랑 맨날 같이 어울리며 노는 친구 마이클이 내 전 여자친구랑 사귀네. 뭐야? 그럼 저 마이클 때문에 나랑 헤어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이클에 대한 벤틀리의 앙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벤틀리는 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사귀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마이클한테 전해, 내가 곧 그 새끼 죽여버릴 거라고. 마이클 그 새끼 머리 내가 다 박살낼 버릴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1999년 어느 날 저녁 술을 마신 후 새 소녀는 자연스럽게, 야, 내가 오토바이 새로 구했거든? 나와서 한번 타봐! 라면서 마이클을 불러냅니다. 당연히 이 모든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유인해 내기 위한 미끼. 이를 전혀 몰랐던 불쌍한 마이클은 오토바이를 구했다고 하니까 의심 1도 안 하고 학교 기숙사를 나오게 되는데 그 순간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마이클을 유인하는데 성공한 이 세 명은 마이클에게 끔찍한 살인을 자행했습니다. 이 세 명은요, 쿠엔틴 타란티노의 1992년 스릴러 리저버 독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가장 잔인한 살인 장면 중 하나를 똑같이 재현해보자, 영화 속 장면과 똑같이 죽여보자 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문제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살인 장면이 엄청 끔찍하다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살인마들은 무자비한 폭행으로 마이클을 죽인 뒤에 죽인 마이클의 시체로 축구를 2시간 동안이나 즐겼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소년들은 심지어 유리병으로 그의 귀를 잘라내려고 했고 이 마이클의 벌거벗은 몸에 100개 이상의 상처를 냈습니다. 나중에는요, 아, 이 15살이었던 3명의 이놈들이 마이클의 머리를 축구공처럼 페널티킥을 차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피해자가 사망해서 누워있는데 그 상태에서 머리를 축구공 차듯이 찬 거예요. 전혀 뭐 살인에 대한 공포심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자기들끼리 무슨 놀이야. 나중에 경찰이 리버풀의 들판에서 마이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의 상태가요, 진짜 심각하게 박살나고 훼손돼서 겉으로 봤을 때는 누군지 전혀 신원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 중에 한 명이 범인들은 마이클의 몸 위에 칼로 상처를 대며 오목을 두기도 했습니다. 27년 동안 경찰을 해왔지만 도대체 왜 180cm의 높이에서 뛰어내리면서 사람의 머리를 짓밟았는지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80cm의 높이에서 뛰어내리며 사람의 머리를 짓밟... 살인사건 며칠 후 관련된 소년 중에 한 명이었던 그레이엄 니어리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범행을 고백했습니다.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엄마한테 털어놓은 거예요. 아니 시신 가지고 장난감도 아니고
엄마한테 자백한 그레이엄 리어리는 바로 경찰에까지 자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나머지 두 소년의 이름도 공개됐습니다. 피해자 마이클의 어머니는 아들의 잔인한 살해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냥 사망했다고 해도,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사망했다고 해도 충격인데, 내 아들이 그런 식으로 너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게. 실제로 한 인터뷰에서 마이클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심란했을 뿐이었어요. 그 악마들이 제 아들에게 한 짓에 대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악, 순수한 악입니다. 지금 어머니 뒤에 사진이 피해자 마이클의 어릴 적 사진들이에요. 지금까지만 딱 들으셔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자기 전 여자친구와 사귄다고 열받는다고 15살짜리가. 당연히 이 사건의 재판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16일 세 소년들은 공식적으로 모두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벤틀리와 맥키프리는 최소 10년의 구금형을 받았고 그레이엄 리어리는 9년의 구금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벤틀리잖아요. 이놈이 다른 애들도 이상하지만 범행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이놈 좀 정신병자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경찰이 벤틀리의 방을 수색했을 때 이놈의 방 안에서 피가 범람한 시체의 흉측한 그림이 다수 나왔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겠지. 몇 년이 지난 후 마이클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 3명 중에 한 명을 만났대요. 그때 이 마이클의 엄마가 그 애한테 딱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왜? 내 눈 똑바로 못 쳐다보겠니?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끔찍한데 피해자의 몸 위에서 칼로 오목을 두다녀. 머리 위로 뛰어내리고 축구 차듯이 가지고 놀다녀. 이거는 15살이다, 뭐 20살이다, 뭐 40살이다 이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무슨 죄예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열렸었다는 미성년자 재판의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